오늘은 이제 36쪽의 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초기 불교의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이제 응병여약이라고 해서 그 병에 응해서 약을 주는 그 법문의 방식입니다. 즉 대기설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근기에 맞는 법을 설하신다. 그러니까 진리를 무조건 설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그냥 듣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진리만 난 말한다.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주 낮은 수준의 근기라면 그 수준에 맞게, 초등학생 수준의 근기라면 거기에 맞게, 또 막 기복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른다면 또 거기에 맞게, 근기에 다양한 어떤 그 맞춰서 법문을 설했다라는 점이 이제 부처님의 좀 위대한 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은 불가족 천민에서부터 최상층의 이 사성계급 전체의 모든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아울러서 이제 법을 설하시고, 출가한 사문들도 보면 불가족 천민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고 뭐 크샤트리아도 있었고 브라만도 있었고 다양한 계층들에서 같이 출가를 하기도 했죠.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육조, 조주, 남전, 마조, 황벽, 이런, 그 선의 황금기 때 그 선에서는, 이렇게 응병여약으로 대기설법을 전혀 안 한 바는 아니겠으나, 주로는 이제 근기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발심이 어느 정도 굳어진 좀 최상승의 근기들, 아주 근기가 제대로 서 있는, 발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에서 이제 법을 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친절하지가 않아요. 선불교는 좀 친절하지가 않고 그냥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이고, 방편은 전부 다 깨뜨립니다. 조금만 그 방편이라는 말은 방편 시설이라고 해서, 방편은 임시 방편이라는 말처럼 임시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약이라서 임시로 잠깐 갔다가 주고 그 사람이 이 약을 먹고 병이 나으면 그 약을 뺏어요. 왜냐하면 그 약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임시로 효과를 발휘하는 약이기 때문에 임시 방편인 겁니다. 모든 방편은 완전한 법 이럴 수가 없어요. 임시로 잠깐 줬다가 뺏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이제 선불교에서는 그냥 그런 방편보다도 그냥 법을 설해서 곧장 성품을 확인하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법문이다 보니까 좀 자상함이 없고, 조금만 그 방편으로 설해도 그냥 가차없이 내치거나 방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선에서는 이제 막 엄청 혼날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앞에 가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모든 방편이 다 허용이 되는 그야말로 무한한 자비로움. 그래서 선의 스승들을 가만히 보면 참 뭐랄까 날카롭고 한치의 여지도 주지 않는, 조금의 어떤 그 허물이 있어도 가차없이 내리쳐서 그 사람이 치우쳐 있는 문제를 보게 하고, 그래서 아주 뭐랄까 좀 냉정한 그런 스승 같다면, 부처님은 너무나도 그 자상하고 자비로우셔서 모든 중생들을, 모든 근기의 중생들을 다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어떤 자상한 아버님 같은 이제 이런 모습을 띠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는 다양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했었던 또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그 법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선불교는 어쨌든 지금까지도 모든 대중화되다기보다는 좀 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어떤 좀 그 제한적으로 쓰이는 그런 방편처럼 느껴지는 또 이런 단점이 있죠.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선불교와
초기 불교를 어떤 사람들은 뭐 완전 다른 것처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초기 불교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불교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또 심지어는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 대승불교까지도 뭐 비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선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초기 불교를 뭐 낮은 수준이다, 방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 이제 이런 모습도 가끔씩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본 안목으로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중도의 가르침 그 연기 중도의 가르침이 대승불교, 선불교에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이 되어 있고 또 부파불교에서 이렇게 좀 왜곡되었던 불교들을 쳐내서 대승불교와 선불교에서는 보다 또 선명하게 그 중도 실상을 이제 드러내고 있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다른 불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말을 따라가면 말의 용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방편이 다르다 보니까 좀 다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불교와 대승불교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그 중도 연기 이 가르침을 무아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는 것 같은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런 다양한 이제 방편의 가르침을 설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많이 쓰신 방편을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해본다면 처음 불교를 접한 사람,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설한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시론, 개론, 생천론, 제욕의 과환, 출리의 공덕, 사성제 이렇게 여섯 단계를 설명하는데 시론이라는 거는 이제 보시,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보시를 하고 착한 일을 해라, 선행을 많이 짓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보시에 대한 가르침을 설한다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자비를 키우는 가르침.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가 보다 이렇게 이타적이고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자비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가르침, 자비를 실천하고 보시하는 가르침을 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 베풀고 나누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을 설했습니다. 왜 이 얘기는 누구든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따를 수 있고 또 이 보시의 공덕 시로는 그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도적 떼들도 많았다 그러고 뭐 지금 같은 이렇게 뭐 법이 제대로 서 있고 이러지 않았다 보니까 사회가 좀 자칫 잘못하면 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시론을 먼저 설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나는 조금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면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할까요? 하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개론이라고 해서 계율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러이러이러한 일은 적극적으로 실천해라. 이러이러이러한 일은 될 수 있으면 삶에서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가지고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래서 이제 계율을 설하면서 신구의 삼업으로 어떤 계율을 설해야 되는지를 설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십선업이라고 해서 5계를 설하고 10계를 설하고 요즘에도 5계 10계를 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선과 악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이런 것은 실천하고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별해서 설했습니다. 불법은 무분별지를 설하는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중생들을 위해서는 분별해서 이건 좋은 일이니까 실천하고 이건 나쁜 일이니까 실천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한 거죠. 얼마나 자상합니까? 본래 선악도 없어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해 놓으면 사람들이 아 이건 선이니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 절대적으로 어기면 안 되고 이걸 어기면 막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이걸 짓는 거는 절대적으로 좋은 거고 이런 그 실체론에 사로잡힐까봐 계율을 계론이라고 해서 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이 계율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십선업을 지켜야 하고 오계를 지켜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잘 지킬 줄도 알아야 되지만 잘 깨뜨릴 줄도 알아야 해 하고 설명을 합니다. 개차법이라고 해서 계율은
절대 진실이라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킬 줄도 알아야 하지만 잘 깨뜨릴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써있지만 정말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거짓말이라는 방편을 써서 그들을 도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잘 지킬 줄 알고 범할 줄 아는 그런 것을 설하죠. 이게 이제 좀 어찌 보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죠. 다른 종교에서의 어떤 계율은 절대 진실이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라면 불교는 절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승, 큰 스님들의 일화 같은 걸 보면 막 막행막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계율을 막 파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길거리에서 막 술도 드시고 뭐 막 그 스님들 계율에는 막 노래 부르지 말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냥 원효 스님만 해도 표주박을 두들기면서 시장통에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미타불 연불 노래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대중들을 교화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세 선지식이었던 뭐 춘성 스님 같은 분도 그냥 뭐 저 대통령 같은 높은 분들이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해도 아주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그런 그 언뜻 보면 욕처럼 보이는 말조차 해가면서 아주 대중들 가운데서 이렇게 교화를 편 어떤 이런 분으로 유행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무해행, 걸림없는 행이 가능한 이유가 계율이 절대 진실이라면 그럴 수 없죠. 근데 선악이라는 것, 계율을 지키는 것도 절대선 절대악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불교의 기본 중도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랄까 어찌 보면 좀 융통성 있는 계율, 개차법이 허용되는 계율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처음에는 계율을 또 이렇게 설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조금 더 좀 구체화된 그 인과론이죠. 생천론이라고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지옥에 태어난다. 이런 방편을 쓴 겁니다. 그리고 탐욕을 많이 일으키면 아귀지옥에 태어나서 배는 산더미만 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뭐라도 먹으려면 불이 확 날 정도로 뭐 먹지 못하는 그런 아귀지옥에 떨어진다. 탐욕과 욕심부리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 진심, 화내고 썩내는 걸 많이 하면 아수라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평생 싸움만 하는 그런 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치심, 어리석은 지혜를 닦지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축생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선악 탐진치에 따라서 지옥, 악의 축생, 인간수라, 천상 그 5도에다가 인간계까지 합친 그 6도 윤회를 이제 방편으로 설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계는 이렇게 다섯 가지 선악 탐진치가 다 골고루 이제 갖춰져 있는 곳이 이제 인간계다. 이렇게 이제 설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선행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어서 불법을 많이 닦고 해서 결국에 죽고 나서 천상세계 태어나도록 해라. 이런 식의 이제 방편을 쓴 겁니다. 그렇게 방편을 써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윤리도덕적인 준비가 되어 있고 계율의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인간부에 대한 안목이 있는 그래서 선행을 닦고 악행을 하지 않는 이제 이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준 높은 가르침을 설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네 번째죠. 실론, 계론, 생천론 다음에 제욕의 과환이라 해서 모두 제자에 욕심할 때 그 욕자입니다. 욕심, 모든 욕심과 욕망, 애욕이라는 것은 화를 불러온다 이거예요. 모든 욕망, 집착, 욕심을 가지고 나만 잘 되려고 내 것만 가지려고 내 욕심만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삶은 결국에 화를 불러온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애욕을 버리는 삶이 얼마나 청정한 것인지 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던 많은 애욕의 대상들, 뭐 이성의 욕심, 뭐 식욕, 재물욕, 권력욕, 뭐 수면욕, 뭐 다양한 오욕락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우리 욕망들에 대해서 가르쳐 줌으로써 그 욕망을 좀 스스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리의 공덕이라고 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마음도 비우고 인광부에 대한 자각도 있어서 선행을 실천하고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착과 욕심을 여의고 그렇게 청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출리의 공덕은 뭐냐면 출, 이제 나갈 출자, 멀리 벗어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출리라는 게 뭐냐면 그이 세간, 이 세상, 중생세간, 중생세간에서 벗어나서 출세간으로 가는 공덕, 즉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만 뭐 복을 짓고 착하게 살고 그것도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줄 알고 이 세상이 사고팔고라고 하는 이 괴로움으로 꽉 들어차 있는 곳인 줄 알아서 아, 이 세상에는 내가 욕망을 가져봐야, 세상에서 내가 욕심을 가져봐야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것들도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이구나. 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 세간에서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화라서 나라는 것도 없고 이 세상이라는 것도 실체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진정으로 그럼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출세간법이다. 출세간법이라는 게 바로 열반과 해탈이다. 즉, 이 세상에서 이 세간법에서 뛰어넘는 것, 세간법을 뛰어넘는 것, 그 출세간법, 출세간의 공덕, 그걸 이제 출리의 공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세간의 공부,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부자 되고 잘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공부, 그거보다 더큰 근원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출리의 공덕을 설하고, 그럼 출리의 공덕을 이제 알아들어서 저는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이 세간에 좋은 게 없습니다. 세간에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세간에 과도한 욕심이 없다. 과도한 욕망이 없다. 돈, 명예, 권력, 지위, 사람, 뭐 가족, 내 목숨,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유한하고 다 사라져갈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나는 정말 영원한 행복인, 윤회하지 않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사를 반복되고 괴로움이 반복되는 그런 윤회를 영원히 벗어나서 완전한 해탈을 하고 싶다 하고 발심한 사람들에게 비로소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성제 법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 초기 불교에 있는 모든 교리는요, 이 여섯 가지 단계의 가르침이고, 특히 우리가 초기 불교 교리 이러면은 제가 쓴그 부따 수업이라는 책이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풀어놓은 책인데, 그 부따 수업의 제목에 보면, 큰 제목들이 보면, 연기법, 사성제, 삼법인, 십연기, 온, 십이처, 십팔계, 이것들이거든요. 초기 불교 아함경이나 니까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다양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그 우리가 불교 교리라고 듣고 있는 그것만을 써놨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사성제를 뒷받침하는 가르침, 그 최고 단계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기 위한, 사성제에 이르기 위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가르침, 그게 바로 십이처, 십팔계, 온, 무아, 삼법인, 사성제 8정도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발자국이 밀림의 모든 발자국을 전부 다 포섭하는 것처럼 사성제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포섭한다. 그 말은 뭐예요? 사성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거든요. 즉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을 괴로움이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가 괴로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도 주로 설법할 때 보면은 주로 이제 선에 대한, 어록에 대한, 경전에 대한 말씀들을 하다 보니까 주로가 뭐 최상승법이라고 할 만한, 사성제라고 할 만한 대표적인 부처님 가르침, 좀 핵심적인 방편을 어지간하면 좀 너무 방편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방편을 어지간하면 빼앗고 보다 더 본질적인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면, 이제 초기 불교 아함경이나 니까에 보면 그런 그 최상승의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가르침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쉬운 가르침은 이제 인과응보 수준의 가르침,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마라 하는 이제 이런 가르침, 이게 계율의 가르침,
뭐 십선업의 가르침, 또 신구의 삼업을 청정해라 하는 가르침, 이런 가르침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조금 요즘 말로 세련되게 말하면 그 시크릿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 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게 이제 세간 사람들한테 되게 솔깃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이 35쪽, 36쪽에는 업의 가르침이 바로 그 업보의 가르침, 그 계론과 생천론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계율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계율을 잘 지키면 어떻게 좋은 곳에 나는지 이런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율에 대해서 설하는 것이죠. 뭐 간단히 읽어보면 그 고로 업을 짓는다면 현세 그 과보를 받거나 후세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지은 업이 아니라면 과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유의업이라고 해서 의도성이 들어가야지 그게 이제 업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업에는 몸으로 짓는 신업 세 가지가 있고 또 입으로 짓는 구업 네 가지가 있고 뜻으로 짓는 의업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구업, 신업 세 가지, 구업 네 가지, 의업 세 가지라고 우리가 교리에서 배워왔잖아요. 그게 이렇게 초기 불교 가르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가르침인데 신구의 삼업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열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열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을 십선업을 닦는다 그래요. 열 가지 선업을 닦는다. 그리고 이걸 잘 이걸 자꾸 파하게 되면 그거는 십악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선업을 잘 지키면 선인선과 좋은 복을 졌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십악업을 자꾸 십선업을 지키지 않고 열 가지 악업을 자꾸 짓게 되면 악인 악과라고 해서 악도에 태어난다 이런 이제 방편의 가르침을 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신업은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첫째로는 살생이 있고 두 번째는 투도가 있고 세 번째는 사음이 있다. 몸으로 짓는 무수히 많은 업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나쁜 것 세 가지를 꼽자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죠. 사람을 이렇게 죽이거나 동물을 죽이거나 작은 미물들을 죽이는 것 그게 다 살생이다. 또 도둑질, 남이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거나 상대방의 재물에 집착해서 도둑질하는 거, 또 사음, 삿된 이성관계, 삿된 음행을 하는 것, 이걸 이제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범하지 않는 것이 이제 십선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십선업 가운데 이제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살생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경전에 살생을 하지 말아라라는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보면 살생을 하면 나중에 다시 이제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단명의 업보를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살생하지 않아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을 실천해야 한다 이럽니다. 대치법이라고 해서 살생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이 불교 수행법에 보면 이게 대치하는 법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은 살생을 많이 한 업을 지은 사람은 방생을 하는 것으로서 그 업을 이제 대치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내가 짐승도 많이 죽이고 뭐 파리도 많이 죽이고 미물도 많이 죽이고 했다. 그러니까 내 방생을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절저절해서 방생한다라면 막 쫓아다니라는 얘기도 되지만 그것도 되지만 그 물고기 돈 주고 물고기 사다가 바닷가에 내놓으면은 그 생태계가 달라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종단 자체에서도 어지간한 무분별한 방생을 막는 이유가 아무데서나 물고기 사다가 그냥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 위에서 방생 많이 하는 곳이 있어요. 방생터 이렇게 방생하기 좋은 터가 있어 많이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럼 큰 절에서 막 버스 열대식이 와가지고 거기다 맨날 방생을 합니다. 근데 그 방생 많이 하는 그 유명한 곳 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아주 낚시하기 좋은 유명한 터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사람들 맨날 거기 가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방생했다 하면 그 다음날 가서 가가지고 낚시하고. 그 낚시를 안 해도 걔네들은 생태계가 달라서 또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다 돼가지고 이게 생태계를 오히려 파괴한다 이래서 종단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새로운 계율 이래가지고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생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방생이냐? 생명을 살리는 게 진정한 방생이다.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물고기만 놔주는 게 생명 살리는 방생이 아니라 나무 한 그루를 더 심고 또 나무 한 그루를 더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산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꺾지 않고 그래서 자연을 살리고 그래서 뭔가 개발 발전을 하더라도 우리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서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그 친환경적인 어떤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좀 더욱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고기 먹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고기 잡는 사람도 많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필요가 있어야지 그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억지로 자식이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어 이런데 불살생이야 먹으면 안 돼 하고 막 그럴 필요까지는 굳이 없지만 뭐 먹고 싶은 사람 먹고 싶다고 하면은 막 뭐 사다 줄 수는 있겠지만 불자라면 좀 이제 이런 계행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게 좋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고요. 또 어찌 보면 뭐 맛도 있지만 그 좀 요리하기도 좀 쉬울 수 있잖아요. 고기 같은 게. 그래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막 자식들이 먹고 싶다는 얘기 굳이 안 하면 뭔가 좀 이렇게 그 요즘 사찰 음식이 많이 유행인데 다양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제가 절에 있을 때 보면은 우리 절에 그 사찰 음식 되게 아주 잘하는 공양지보사님들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그때 보면 정말 고기 하나 안 들어가는데 정말 고기랑 똑같이 생긴 무슨 콩고기 같은 것도 많았고요. 뭐 버섯으로 만든 뭐 버섯 탕순이 뭐 와 정말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절에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도 하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방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제 생명을 해치는 일을 조금 줄이는 것 그런 것이 좋다. 그게 이제 하나의 방생이 되겠죠. 그래서 생명을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이 연습되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나도 사람들이 내 생명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생명으로 태어나거나 무시받을 만한 조건의 생명을 받게 되거나 실제로 수명이 단축되거나 이 수많은 사람으로서 좀 무시당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과보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율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위로는 부처님, 성인, 스님, 부모님 등의 사람을 비롯해서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보잘것없는 곤충들에 이르기까지 생명 있는 것을 내 손으로 죽이거나 혹은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초기 불교에 보면은 고기 먹지 마라 이런 얘기는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초기 불교 경전에는 별로 거의 없어요. 사실 고기 먹지 말라는 대승불교 경전의 일부에 나오지 초기 불교 경전에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부처님은 탁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인도는 그 너무 더운 날이라서 예를 들면 지금도 카레 같은 이런 게 유행하듯이 절여놓고 막 이런 음식들이 많아서 카레 같은 거에는 고기가 그냥 묵힌 고기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신 채 안 된다 고기 안 된다 해가지고 탁발해서 일곱 집을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래 보고서 이 고기 다 빼세요 오신 채 들어가면 다 빼세요 이러고. 이거 없는 것만 난 받겠습니다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탁발할 때의 제일 원칙이 뭐였냐면 여기 첫 번째 하는 집에서부터 무조건 일곱 집만 가서 탁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대로 그냥 받아오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면 도반들과 나눠 먹고 적게 받았으면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아니면 도반들이 주는 걸 얻어 먹고 그래서 부잣집 가난한 집 고르지 말고 골고루 일곱 집만 가라. 왜냐하면 안한존자는 계속 부잣집만 다니고 가섭존자는 맨날 가난한 집만 다니는 거죠. 그래서 너네는 하루 이틀 다니고 매일 안한존자는 막 수북히 비싼 거 먹고 가서 뭐 맨날 이렇게 먹느냐. 그래서
왜 그랬느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난 존자는 이 나라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까지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패를 끼치기 싫어서 그들이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가서 달라내면 스님이 와서 달라내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자기가 먹을 걸 나눠줘야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부잣집만 다녔습니다. 야, 너 저 훌륭하구나. 그럼 가섭이 너는 왜 그랬느냐? 저는 부자들은 복을 많이 지어서 부자가 됐을 텐데 가난한 사람은 복을 안 졌으니 가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행자에게 작은 거라도 보시하는 공덕은 너무나도 크고 큰 복덕이 구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집을 가서 조금이라도 얻어먹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큰 복덕을 구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가난한 집만을 찾아다녔습니다. 부처님이 너도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훌륭하긴 훌륭한데 둘 다 훌륭하긴 한데 수행자는 무름지기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분별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는 골고루 한 집을 가면 거기서부터 일곱 집만을 가서 그걸 차제거리라고 합니다. 차례대로 그냥 일곱 집만을 분별 없이 이제 보시를 받아오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거기에는 제일 원칙이 뭐냐면 분별 없이 받아라 이겁니다. 주는 대로 먹어라 이거야. 즉 스님들은 뭘 먹고 사는 사람이냐면 주는 걸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를 권한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 초기 불교 승단에서는 신도님들이 주면 먹는 거예요. 화려하게 잘 주면 화려하게 잘 준 걸 먹는 겁니다. 못 주면 못 주는 걸 먹는 거고 그 준비해 주신 성의를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국가에서 왕이 부처님 제자들을 다 모시고 와서 한꺼번에 공양을 베풀거나 뭐 장자라고 하는 부잣집에서 스님들을 막 백여 분씩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아주 베풀어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스님들은 가서 항상 맛있게 공양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공양의 대가로 공양 후에는 항상 그 시주자에게 법을 설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시는 이제 이런 장면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중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방편으로 막 다양하게 설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기 먹지 마라. 스님들은 고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킨 게 아니고 중국 양나라의 양무제가 중국의 왕이 시켰어요. 중국의 왕이. 스님들이 중국 왕의 말을 따라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 말을 따라야 돼요. 굳이 따진다면 제가 고기 먹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 이제 신도님들께서 제가 봤을 때 억지로 막 스님들을 막 고기 막 사드리겠다라고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간혹 스님들이 고기를 막 먹는 걸 봤다. 사실 스님들이 시장에 나가가지고 뭘 사 먹을 게 없어요. 어디 가서 전부 다 고기가 안 들어가는 게 없고 육수가 심지어 제가 식당 들어와서 냉면 같은 거 하나 먹으려고 해도 고기 육수가 들어가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대충 해주면 그냥 알아서 대충 먹는데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욕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연히 그냥 탁발한 대로 먹었고 지금도 제가 태국에 가서 이제 그 절에 가서 살면서 탁발을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탁발이 잘 안 되는 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스님들 워낙 많으니까 한 절에 큰 절에서는 탁발을 하고 들어와서 일부 음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절에서 음식을 일부 약간씩 더 장만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또 한국에서 스님이 왔다라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절에서 음식을 준비해줬는데 이제 고기도 들어있고 물론 탁발에 온 거에도 고기도 많고 그래서 야, 이 절에서 이렇게 고기를 먹어도 되나? 처음에는 되게 놀랬었죠. 근데 옆에 이제 도반 스님이 야, 더 충격적인 게 있다? 이리 와봐. 창문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저 멀리서 담벼락 밑에서 어떤 스님이 담배를 피우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태국처럼 이렇게 개울이 엄한 곳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랬더니 지금은 안 그런대요. 지금은 이제 그 승단 자체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해서 이제는 안 핀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부처님 계율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그냥 이렇게 피기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뭐 그런 이제 재미난 일도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굳이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도 사실은 절에서 저 연사스님 모시고 살 때 당연히 이제 풀만 먹고 살았죠. 근데 연사스님께서 가끔 한 번씩 스님들, 대중 스님들을 우르르 몰고 나가가지고 고기를 한 번씩 사주셨어요. 근데 연사스님은 그 되게 뭐랄까 이제 우리 생각에는 스님들을 데리고 나가서 고기 사주려면 어디 좀 고깃집 저 뒷방에 문 닫아놓고 이렇게 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스님께서는 그 홀에다가 그냥 앉아가지고 스님한테 오늘은 내가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날이니까 가끔 한 번씩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스님이 이렇게 해줄 때 먹어도 되니까 마음껏 먹어라. 그러고 이제 고기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조금 어찌 보면 처음 제가 출가했을 때는 혼란스럽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불교의 계행은 이거 자체로 절대 진실 절대 진리 이런 게 없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율을 자꾸 막 어기면서 막행막식하면 안 된다. 계율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섰을 때는 근데 계율을 내가 지켜야 할 정도가 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이렇게 큰 스님들 같은 경우나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계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계율이 나를 쫓아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거기도 휘둘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우린 지키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겨야 할 때는 이제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어겨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자연스럽게 따라줘야지. 친구들 이게 살생한 음식을 먹지 마라 해서 제일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꼭 하지 마라라고 했던 건 뭐였냐면 내가 죽여서 먹지 마라. 시켜서 죽여서 먹지 마라. 이거는 시켜서 죽여서 먹이는 거는 두 단계 거쳐서 나에게 온 거잖아요. 내가 시켜서 죽여서 오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죽은 걸 내가 본 것을 먹지 마라. 그거는 벌써 인연이 가깝잖아요. 내가 죽이든지 옆 사람이 죽이든지 저 사람이 죽이든지 한 걸 음식을 해서 먹었으면 내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생의 업을 내가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게 3단계, 4단계, 4단계 이제 거쳐온 것 같은 것은 크게 터치를 안 했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죽여서 먹지는 마라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일상생활을 사는 신도님들 같은 경우에 회 같은 거는 사실은 좀 안 먹는 게 좋겠죠.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회를 가서 먹게 될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어항 들여다보면서 저걸로 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건 왜 그러냐면 딱 지칭을 하게 되면 그것과 내가 그것을 시켜서 죽인 게 되는 계율에 엄연하게 나오는 시켜 죽이는 이제 그런 과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절대 진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방편으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율에 대한 가르침이라 제가 오늘은 좀 방편을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만 그렇게 지켜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친구들 모임을 했어요. 동창 모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동창 모임인데 나갔는데 횟집에 가서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막 기분 좋게 맛있게 먹으면서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안 먹으면서 인상을 팍 쓰면서 말이지. 나쁜 것들이 말이지 고기나 먹어 생선 이걸 죽인 걸 먹으면 되냐고 하면서 괜히 그 자리에 막 분위기를 확 깰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야 이 중생을 내가 먹음으로써 이 중생을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맛있게 즐겁게 드시고 어차피 그냥 먹어야 되면 내가 안 먹어도 그 사람들 다 먹을 건데 뭐 그걸 동사섭이라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할 때는 그냥 같이 허물을 지으면서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근데 구제를 바로 그 자리에서 구제하면 그게 구제가 됩니까? 구제가 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구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계율, 이렇게 좀 이렇게 융통성 있는 계율, 이제 그렇게 제가 너무 유하게 설명하나요? 이렇게 지키시도 되고 그러나 이제 경전에 또 이렇게 나와요. 대지도론에 보면 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살생을 하면 10가지 죄업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중생이 증오해서 나를 증오의 눈빛으로 보기 쉽고 또 항상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과보를 받고 또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과보를 받고 악몽에 시달리고 질병이 많아지고
또 명을 마칠 때 두려워하면서 나쁘게 죽임을 당할 확률이 높아지고 또 단명의 업을 받게 되고 또 죽고 나서도 지옥에 떨어지거나 그런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단명의 업을 받기 쉬워진다. 이런 식의 과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현우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다른 이의 생명을 죽이면 슬프게 울부짖으며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이 어떠냐면 더러운 것과 끓는 구리 샘물에 사람 몸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고 또 넣다 빼서 남아있는 그 몸뚱아리를 칼로 난도질을 하고 불 속에 집어넣고 막 찢고 부서지게 만들고 계속 매를 맞고 그것을 억만 년 동안 그 고통을 수없이 막 하게 되어서 마음이 아파 차마 내가 다 기록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의 방편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런 방편을 쓴 이유가 종교가 지니는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랄까요? 옛날은 이런 법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종교에서 일반인들을 보다 착한 일을 하도록 만들고 옛날에는 막 그냥 도적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부처님 당시에도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서 너무 낮은 수준의 중생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생한 이렇게 큰 과부를 받는다 이렇게 좀 겁을 줘야 처음에 낮은 수준에서는 겁을 줘야 살생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는 그 당시에는 좀 먹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걸 너무 과하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낮은 수준의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실제 이런 지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뭐 가고 뭐 이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없어요. 그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옥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또한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정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심하며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치법이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중생들 죽이고 사는 인연이 많으니까 방생을 하면서 생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투도, 이제 도둑질하는 그 죄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도둑질하게 되면 재물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가난해지는 과보를 받게 되고요. 적극적으로는 보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남의 거 주지 않은 걸 훔치거나 남의 어떤 재물을 가지거나 좀 훔친 죄업을 지은 사람은 보시로서 이제 대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남들에게 힘든 사람에게 뭔가 재물을 나누고 복덕을 나누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시바라미를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도둑질을 많이 하면 가난과 궁핍이 연습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이기적인 사람만 자꾸 만나는 거예요. 나한테 덕 보려는 사람들만 자꾸 만나게 되고 나한테 사기치려는 사람만 자꾸 만나게 된다. 그리고 내 것을 자꾸 빼앗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제 경전에서는 도둑질 중에 가장 안 좋은 도둑질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불자들이니까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오욕죄라 해가지고 그 죄 중에 제일 악질적인 제일 나쁜 죄를 오욕죄라 해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깨달은 도인을 죽이고 화합 승가 절집안에 와서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죄 이거 오욕죄라 해요. 이 오욕죄와 또 사바라이죄라 해가지고 살생, 도둑질, 사음, 망어 이건 사바라이죄라 했는데 이게 엄중한 무거운 죄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오욕죄와 사바라이죄를 지은 중생들은 내가 능히 구제할 수 있으나 부처님께서 능히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를 죽인 잘못도 구제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구제를 못 시켜준다. 나도 구제를 못 시켜준다. 그 하나가 뭘까요? 그 하나가 상주물을 훔치는 죄. 상주물이 뭐냐 하면 사찰에서 쓰여지는 모든 것들, 사찰 물품들을 훔쳐가는 거는 그런 구제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옛날 스님들도 많이 했었고요. 경전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뜨끔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같은 스님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이 이 사중물을 항상 이 상주물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큰 스님들은 항상 이제 그 이제 초심자 스님들에게 항상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절돈이 이거 하나 잘못 쓰거나 잘못 그 막 쓰거나 이런 위험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거는 신도님들이 정말 힘들게 신도님들 중에는 너무 힘들게 돈을 벌고 너무 어렵게 막 힘들게 버는데 내가 쓰는 것보다 부처님께 보시하는 게 더 큰 공덕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나도 못 쓰는 것을 큰맘 먹고 부처님께 이 청정한 마음으로 너무나 귀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담긴 물이기 때문에 사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공덕이 깃든 것이고 그렇게 공덕이 깃든 그 사람들의 어떤 부처님 청정한 부처님을 향해서 내가 보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물을 그 상주물을 그냥 함부로 쓰거나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을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잘못이겠어요. 그거는 도저히 부처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보시 중에도 뭐가 가장 좋은 보시냐면요, 내가 돈이 넉넉해가지고 주는 보시도 물론 좋은 보시인데 내가 쓸 게 없어도 내가 쓸 거 다 남겨놓고 이 정도는 내가 줘도 되겠다 하고 보시하고 또 내가 좋은 건 내가 싹 골라가지고 내 거 이렇게 쓰고 안 좋은 건 이렇게 인심 쓰는 척 툭툭툭 주고 이렇게 하는 보시도 좋은 보시지만 그보다 더 좋은 보시는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과일을 하나 골라도 나는 좀 안 좋은 과일을 먹어도 부처님 전에는 좋은 과일을 갖다 올리는 것처럼 그거는 나를 희생해서 나는 좀 못하더라도 정말 이 부처님께는 이 법에게는 이 온 우주 법계의 법신 부처님께는 정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라는 이런 청정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엊그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뭐 누가 이렇게 뭘 저한테도 이렇게 뭘 주시잖아요. 뭐 차도 갖다 주시고 뭐 이래 주실 때 뭐 저는 예를 들어 뭐 제 돈 주고 뭐 좋은 차 뭐 몇백만 원짜리 뭐 보이차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가 있대요. 그게 엄청 좋대요. 근데 저는 뭐 차를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그러냐면 그냥 이래저래 갖다 주시니까 그걸 먹는데 그 저에게 있어서 이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뭐냐면 가장 좋은 음식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다. 실제 그런 것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보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다 그래요. 정말 청정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공양 올리잖아요. 그럼 그 음식물 자체의 성분이 달라진대요. 성분이 달라진. 그리고 내가 기쁘고 찬탄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보시를 할 때 그 음식이 아주 좋은 성분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은 뭔 얘기를 하셨냐면 식당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종업원하고 싸우거나 화를 내고 욕하고 이런 식당은 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식당 주인이 항상 밝고 환하고 청정한 마음을 내고 또 그 식당 주인이 이를테면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보시도 하고 나누고 또 부처님 전에도 공양 올리고 그렇게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식당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좀 비싸지 않은 음식을 가지고 요리를 했어도 그 음식이 공덕이 되지만 막 화내고 썩내고 욕심부리고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하면 그 음식을 먹은 사람도 소화가 안 되고 오히려 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정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어떤 신도님이 공양을 부처님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 공양을 보니까 아주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스님들 전체에게 대접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법안으로, 불안으로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그 고기를 준비를 했는데 그 고기가 상한 고기인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분이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는 그걸 너무 잘 아시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은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오늘 이 공양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제자들은 그냥 다른 음식 이렇게 먹게 하고 그 음식은 부처님만 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배탈이 나가지고 한동안 복통설사를 하셨다라는 얘기가 경전에 나오거든요.
부처님은 그런 과보를, 복통설사를 받을 걸 알면서도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주신 거거든요. 그처럼 이제 그 스님들은 또는 우리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을 받는 것이냐? 그 마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무주상보시로 한 그것은 너무나도 큰 공덕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공덕을 받는 겁니다. 그 실제 그 음식을 받는 것이 그 음식에 담긴 공덕을 받는 거죠. 귀한 마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보시한 공덕이죠.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이렇게 뭐 나눠주고 그러는 것보다 절에 와서 뭐 올리고 할 때는 더 귀한 걸 올리잖아요. 여러분도 그것처럼 상주물, 이 사찰에 보시하는 음식이나 보시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마음이 담긴 거다. 신도님들의 성성스러운 마음이 담긴 거다. 그러니 그것을 함부로 썼으면 그 누구도 구제를 못한다. 그러니까 절에서 우리 이번에 이제 초파일 떡을 나눠드릴 건데 막 일부러 막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씩 받고 가드려고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항상 그런 분이 계세요. 뭐 굳이 안 그러셔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수능엄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훔칠 마음이 없다면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다. 근기가 뛰어나서 선정이나 지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훔칠 마음을 끊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릇된 길에 떨어지고 만다. 즉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욕망, 욕심, 집착, 이 집착을 떨어뜨리기 전에는 공부 안 됩니다. 도심을 아무리 발심을 해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기가 집착 떨어지기 전에는 깨달음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끝끝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집착 한 덩이가 떨어질 때까지는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이런 식의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집착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탐진치 삼독심이거든요. 탐진치 삼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탐심이잖아요. 근데 그 탐심을 내가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서 내가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한다? 도를 깨달으려고 한다? 그렇게 탐심 있는 사람은 도도 자기 집착으로 공부를 합니다. 내가 도를 통해서 뭔가 세상에 나를 내세워 봐야지, 뭔가 한번 덕을 얻어 봐야지 하는 이런 삿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삿된 공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탐심을 끊지 않고 도둑질하는 마음을 끊지 않고서는 깨달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나아가서 탐심을 일으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이런다면 얼마나 더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훔치는 짓을 끊지 않고 수행한다라는 것은 새는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세 번째는 몸으로 짓는 세 번째 악업은 사음, 삿된 음행, 삿된 남녀관계, 청정치 못한 이성관계. 뭐 이거 우스개 얘기지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중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애인이 없으면 바보다. 내 남편 내 아내 빼고 애인 하나씩 있다는 얘기를 하길래, 아니 근데 그걸 좀 뻥을 쳐도 그걸 좀 그럴싸하게 해야지. 애인 없으면 바보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괜히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띄고는, 스님 진짜예요. 이러셔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 되게 많아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근데 저한테도 이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 괴로워서 상담을 하신 거사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내 마누라가 있는데, 이 딴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귀기 시작했는데, 만날 때는 항상 2시간 떨어진 거리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왜? 서울에서 만났다가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들키면 큰일 나니까. 그 2시간 떨어진 데서 만나는데, 모자 쓰고, 막 마스크 쓰고, 막 이런 데서 만나는데, 그렇게 만나면서 비참하면서 만난대요. 근데 만나면 너무 좋대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면 만나면서 계속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다시 만나지 말아야지 싶대요.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다 보면 또 너무 보고 싶대요.
그 만나면 또 불안불안해서 또 힘들어 죽겠대. 그래서 만나도 괴로워 죽겠고 안 만나도 괴로워 죽겠고 이거 할 짓이 못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할 짓이 못 되는 거죠. 참 정정하지 못한 이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할 짓이 못 되는 거죠. 세상에 시류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삿된 이성관계, 음행을 저지르면 사람으로 나중에 태어나더라도 자기 아내나 남편이 남의 유혹을 받아서 삿된 음행을 하게 되는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어떤 청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 아, 셋이군요. 그래서 청정한 이제 이 청정행위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적극적으로 대치법이 뭐냐면 청정한 내 남편, 내 아내만 이제 사랑하는 이것도 이제 청정한 이제 행위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부처님 법으로서 법계를 장엄하는 생활, 이 법을 공부하는 신행 마음 공부하는 생활 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혹시나 옛날에 누군가에게 상처 줘서 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거나 꼭 이게 뭐 내가 양다리를 걸쳐서가 아니라 옛날에 누군가를 막 상처 줬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했거나 그런 게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청정한 삶, 청정한 삶은 계율을 지키는 삶, 부처님 법문을 듣고 마음 공부하는 삶, 이게 이제 청정한 삶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청정범행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청정범행, 청정한 행을 범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정범행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사음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공덕이 있느냐면 육근의 감각기관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시끄러운 비난의 길을 여인다. 즉 비난받지 않고 세상이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또 정숙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화엄경에서는 삿된 음행을 했을 때 사막도에 떨어지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정숙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뜻에 맞지 않는 맨날 싸우고 다투고 투닥거리는 그런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화엄경에서는 또 하고 있습니다. 신호부르짖는 세 가지 이렇게 오늘 여기 했고 잠시 쉬었다가 좀 더 하겠습니다.